Japan earthquake was triggered by the EGS stimulation, and the seismicity induced by injection activated a previously unmapped fault zone, which in turn triggered the main shock.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4. 그보다 앞서 일어났던 경주 지진에 이은 두 번째 강도였죠. 포항에는 아직까지도 200여 명의 이재민이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냈어요. 올해 초 2차 소송에도 1,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요.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부 조사단을 만들어 추가 보상을 검토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대립해왔어요. 지난해 국내 연구진은 지열 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생긴 유발 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포항 지열 발전은 지하 4km 아래 섭씨 최고 170도에 이르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였는데요. 땅속 깊은 곳의 열을 끌어내기 위해 초고압의 물을 무리하게 집어넣다가 불안한 지층을 건드려 지진을 유발했다는 거였죠. 반대 입장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한반도 단층대들이 약해졌고 앞서 발생한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정부 연구단이 자연 발생이 아닌 지열 발전으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고 발표하면서 팽팽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 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이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부지 선정 과정의 또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포항 시민들이 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제 사회시설이나 안전의식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다져야 하지 않을까요?